머리를 한 엠즈 모니카. 뒷모습. 깜찍한 귀걸이도 했고요. 귀걸이. MG의 얼굴, MG의 귀, 귀의 귀걸이, MG의 머리. MG의 귀걸이는 여기가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 방구 입원은 네모나게 했어요. 미니카, MG, MG 미니카 로봇. 파란색이 별로 안 이쁘면 다른 색으로 로봇의 얼굴을 만들어도 돼요. 다른 색으로 로봇의 다리를 만들어서 합체해도 돼요. MG 미니카 로봇. MG 미니카. MG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MG 미니카는 MG의 얼굴색 보라색 한 장, MG의 머리 보라색 한 장, 그 다음에 MG 미라 붕대 노란색 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방구 이모 미니카 기본 사이즈는 20cm예요. MG의 얼굴 보라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또 MG의 머리 보라색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엠즈 미라 붕대 노란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다 접어놓은 걸 펴가지고 가위로 자를게요. 색종이를 반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가위 할 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자르세요. 노란색 보라색도 펴서 반으로 잘라주고요. 천천히 자르세요. 보라색 그 다음에 또 MG의 얼굴 천천히 반으로 자를게요. 이렇게 색종이를 다 반으로 잘라서 방구 이모 미니카 기본 사이즈 20cm 길쭉한 색종이로 만들게요.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테이프로 흰색을 붙이고요. 한쪽만 살짝 붙여서 살짝 들어가지고 또 반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띄어서 필요 없는 테이프를 가위로 잘라주세요. 길게 만들었으면 나머지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흰색 반을 붙이고 살짝 들어서 옆에 있는 부분을 또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주세요.
이쪽도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자르고 또 노란색은 안 붙이고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테이프로 여기 가운데 붙였으면요 자를 가지고 10cm 부분에 정 가운데 테이프 붙인 곳을 테이프 여기 붙였는데 10cm를 거기다 정 가운데 딱 일치시키고 왼쪽으로 10cm 떨어진 곳에 표시, 오른쪽으로 10cm 떨어진 곳에 표시해서 표시한 곳을 그려서 이쪽도 선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또 보라색도 이렇게 테이프로 가운데 붙였잖아요. 10cm 자에 10cm 부분 테이프 붙인 곳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두고 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10cm 표시를 하고 선을 그어줄게요. 선을 그었으면 양쪽 옆에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은 선을 그은 부분에 딱 맞춰서 가위로 자를게요.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이쪽도 선을 그은 부분을 가위로 자를게요.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보라색 선을 그어놓은 부분에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이쪽도 20cm 길이가 20cm 길쭉한 색종이 두 장을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엠즈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20cm 길쭉한 색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요. 양쪽 끝에 X표를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세모조끼를 딱 맞춰서 세모조끼를 해주고요. 동시에 이쪽도 같이 할게요. 이쪽도 세모조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펴서 또 반대쪽으로 또 세모조끼를 해서 X표를 만들게요. 이쪽도 또 지금 접은 선에 반대편으로 또 세모를 접어서 X표를 만들게요. 그 다음에 펴서 피면은 이렇게 X표가 생겼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서 보조선을 접을게요. 보조선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X표의 중심에 딱 맞게 가로로 한번 접어주세요.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이쪽 말고 돌려서 여기 반대편도 X표가 있는데 X표의 중심에 딱 걸쳐서 가로로 한번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주세요. 원상태로.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놔두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그 다음에 일자선은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를 만들고 이쪽도 일자 선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두 개 바닥에 두고 여기 흰색 부분에 노란색을 붙일 거예요. 노란색 거 MG의 미라의 붕대. 그래서 준비해 놓은 노란색으로 여기 흰색 부분에 붙일 건데 이렇게 가져가 보고 딱 사이즈를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하고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윗부분과 여기 표시해가지고 딱 가위로 표시한 선에 맞춰서 잘라서요. 이 노란색을 여기다 이렇게 풀로 붙여줄게요. 그러면은 못 쓰는 종이를 사용을 해서 못 쓰는 종이를 가져다가 노란색의 뒷부분에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주고 여기 흰색 부분에 노란색을 붙일게요. 노란색을 이제 붙였어요.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서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주고요. 다시 펴서 원상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했으면 위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건 뒷모습이니까 이렇게 앞모습으로 돌릴게요. 그 다음에 엠즈 미니카의 앞쪽을 접을 건데 여기 선이 없으니까 이 뾰족한 부분을 위로 한번 이렇게 해서 접어주고 선을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럼 여기 중심에 선이 생겼죠? 이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위쪽도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 뒤쪽을 접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낄게요. 이렇게 접어서 끼는데 우선 여기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맞춰보고 맞춰보세요. 대충 들어간다 이 정도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하면 뒤에를 이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고 꽃갈 삼각형 하나 넣고 또 여기 들어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넣어주세요. 본체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엠즈 머리 스타일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보라색으로 아까랑 틀리게 이번에는 보라색을 보이게 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펴서 여기 양끝 이쪽도 양끝 네 군데에 흰색으로 된 세모 네 개를 접어주세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접으면 돼요. 이쪽도 세모 또 이쪽도 세모 또 이쪽도 세모를 접을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또 이제 네 군데 다 접을게요. 또 여기 중심선에 맞추면서 접을 건데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살짝 빼면서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밑에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꽃갈 삼각형. 그러면 이쪽도 다시 해볼게요. 여기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이렇게 접을 건데 밑에서 이렇게 흰색 부분을 빼주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이렇게 빼주세요. 밑에서 이렇게 흰색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갈 삼각형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줬으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중심선이 있고 중심선의 위에 부분 이 세모, 이 세모를 접을게요. 어떻게 접냐면요, 안쪽 이 세모 안쪽이 뾰족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뾰족하게 접고 또 한 번 반으로 접으면서 뾰족하게 해주세요. 이쪽이랑 똑같이 이쪽도 접을게요. 이 삼각형 안쪽이 뾰족하게 안쪽이 뾰족하게 이렇게 빼쪽.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거를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또 접을게요. 빼쪽. 그럼 위에는 다 접었고요. 이제 밑에 삼각형 두 개를 접을게요. 밑에 삼각형도 이 안쪽이 빼쪽해지는 거예요. 한번 반으로 뾰족하게 꽃갈 삼각형 접어주기. 얘는 한 번만 접어요. 밑에는 이쪽도 이쪽이 뾰족하게 꽃갈 삼각형을 한 번만 접어준다.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세모를 정말 조금 이렇게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요. 뾰족하게 이렇게. 어떻게 접은 거냐면 여기 끝부터 여기 이 선에 딱 맞게 얇은 꽃갈 삼각형을 접는 거예요. 이 선에 일자로 되게 정말 얇아요. 그러면 이쪽도 했으면 이 밑에 쪽도 여기 이 부분 푹 튀어나온 부분은 작은 얇은 꽃갈 삼각형을 접을게요. 얇은 꽃갈 삼각형 얇은 꽃갈 삼각형을 접었는데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이 선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쭉 일자로 연결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접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에 노란색을 붙일게요. 아까 본체를 붙이고 남은 노란색을 그대로 이용해서 붙이면 돼요. 우선 반으로 이렇게 접어볼까요? 반으로 접고 이렇게 중심에 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짝 펴서 이 안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때 여기 보라색의 중심이랑 노란색의 중심이랑 딱 맞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두고 필요 없는 종이에다가 노란색을 풀로 칠해볼게요. 풀로 칠해서 노란색의 중심이랑 여기 흰색의 중심선이랑 딱 똑바로 되게 붙여주는 거예요. 붙였으면 원래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이렇게 접어놔 주세요. 이렇게 붙였지요? 위에는 꽃갈삼각형 두 개 얇게 접고 밑에는 꽃갈삼각형 한 번 접고 또 끝에 얇은 꽃갈삼각형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이 정도의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중심선부터 한 이 정도 떨어져서 접으려고 하거든요. 몇 센치냐면 3cm. 3cm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죠? 3cm. 여기 중심선부터 3cm 떨어진 곳, 여기 중심선부터 3cm 떨어진 곳을 접으려고 해요. 3cm 떨어진 곳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서 반으로 잘 접어서 꺾었는데 이렇게 접을까요? 얘도 딱 반으로 잘 접고 반으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안으로 꺾어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게.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이쪽도 다시 해볼게요. 노란색이 산 거꾸로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잡고 여기 한 3cm 중심에서 3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서 넣는 거예요. 그때 얘 딱 반으로 해서 이 날개는 일자로 내려오게 반으로 딱 잘 접고 일자로 내려오게 일자로 내려오게 안으로 꺾어서 내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이쪽도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때 중심부터 여기 접는 선까지는 3cm 정도 떨어졌어요. 3cm에서 대각선으로 접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가 되도록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 이 부분,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이 대각선 부분을 일자에 맞춰가지고 또 한번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 뾰족한 부분, 이 뾰족한 부분, 이 대각선 부분은 여기 일자에 맞추면서 딱 똑같이 일치를 시키면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날개를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날개는 완성이거든요. 미니카의 본체랑 연결해 볼게요. 열어서 본체를 열고 날개를 넣고 다시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꽃갈 삼각형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럼 엔지의 머리, 엔지의 눈, 엔지의 귀, 엔지의 귀에다가 귀걸이를 달아볼까요? 방구 이모가 미니카 접고 남은 버리는 부분 모아놓은 거 여기서 조금만 쓸게요. 0.2mm 정도 접는 거예요. 한 번 또 접어주세요. 또 한 번, 세 번, 네 번 정도 0.3mm 정도 얇게 접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가위로 잘라서 돌돌돌돌 그냥 감은 거죠? 이제 끝부분에 풀을 붙여서 돌돌돌돌 감은 거를 풀로 잘 접착을 하고 고리를 만드는 것처럼 귀걸이의 고리, 동그랗게 귀걸이 이렇게 해서 엠즈 미니카의 귀 부분, 이 세모 귀 부분 날개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꽂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풀로 여기 귀걸이 고리의 안쪽을 풀로 한번 이쪽도 양쪽 끝에 풀을 붙여서 MG의 귀 세모 날개를 살짝 들어서 이렇게 사이에 끼고 꽉 눌러주세요. 꽉. MG의 귀걸이, 귀, 귀걸이. 그 다음에 못 쓰는 종이 흰색 정말 조금을 네모를 자를게요. 네모를 잘라서 풀을 붙여서 귀걸이 위에다가 네모를 붙일게요. 동그라미로 오려줘도 돼요. 동그라미 하고 싶은 사람은 동그라미 해도 되고 네모 하고 싶은 사람은 네모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으로 눈을 그려줄게요. 정말 조금 눈
동그라미가 정말 더 MG 귀걸이 같으니까 동그라미로 해도 돼요. 귀걸이. MG의 귀걸이가 달린 미니카. 짠. MG의 머리. MG의 귀걸이. 귀걸이 너무 웃겨요. 두 개. 다음 시간에는 늑대 레온 미니카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려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